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제빵의 세이카입니다. 오랜만에 택배죠. 오랜만에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뜯어봅시다. 요즘에 참 세상이 좋아요. 이거 오늘 아침에 주문했거든요. 아침 한몇 시지? 9시 조금 넘어서 주문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정도 됐는데 벌써 받아왔어요. 참 세상 좋아요. 이제 뭐니 이거는? 이런 찌라시 같은. 구매한 게 여러 개인데 하나하나씩 따로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가장 현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짜잔. 좀 화면이 삐뚤어졌네. 잠시만요. 화면아, 제발 그냥 삐뚤어지지 마. 오케이, 된것 같아요. 오나연씨님 드디어 45권입니다. 길고 길죠. 내가 중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분명. 이게 48권인가가 마지막이잖아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은 지금 완결 났다고 하죠. 아, 우리나라는 언제 완결 날라나 도대체가. 어유, 힐더네. 힐더? 아, 힐더? 아, 뭐지? 이름도 기억 안 나. 아, 이거 안본지 오래돼갖고. 오래됐나? 아, 좀 그냥 완결 다 났으니까 그냥 좀한 번에 좀아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씨, 이제 그림은 정말 끝에 다와왕온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발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와우. 뭐야, 이게 배려단지가 아니었네? 잠깐만. 뭐, 정확한 내용은 봐야겠죠, 뭐. 얘, 게이트죠, 얘. 아, 기억이, 아. 너무, 너무 사소한 거를 엄청난 일로 만드는. 게이트가 삐지기도 하고 말이야. 사소한 거를 엄청난 거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이 작가는. 여튼, 일단 나왔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난몇권안 남았는데, 끝까지 모아서, 이제 만화책 그만 사야지. 아, 더 이상 살 것도 없고, 사고 싶지도 않고. 여튼, 45권 샀습니다. 이게 나온 지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만화 지금 꼭 구매해서 보세요. 일본 거든 우리나라 거든 좀 다운 좀 그만하시고.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 잡방 세이카였고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